Yeah, time today, see how we're gonna I'm gonna tell you something good there. 제목이 유석이는 욕심쟁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유석이는 민석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아주 커요. 자전거도 잘 타고. 야, 태권도도 잘하지요. 하지만 민석이는 욕심꾸러기예요. 어느 날 민석이가 놀이터에서 놀러 나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지요. 얘들아, 놀자. 민석이는 큰소리로 친구들을 모두 불렀어요. 친구들이 모이자 민석이가 말했어요. 너희들 집에 가서 장난감 가지고 와. 민석이의 말에 친구들이 집으로 뛰어갔어요. 민석이와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기 시작했어요. 희진아, 그 곰돌이 다 줘. 그래. 희진이는 화가 났지만 꼭 참았 어요. 이번엔 민석이가 도연이에게 갔어요. 도연이, 나 너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줘봐. 싫어, 내 거야. 에이, 뭐라고? 민석이는 도연이 자동차를 빼앗았어요. 야, 그렇게 멋지다. 우리 아빠가 사주신 거야. 내가 한번 불러볼게. 세민이가 호루라기 가득 민석이 흉과 호루라기를 불러봤어요. 동희야, 너 팽이 멋지다. 나도 해보자. 잘 돌아가네. 민석이가 팽이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하지만 친구들은 민석이에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러면 정연이가 민석이에게 다가갔어요. 정연이는 민석이보다 키도 작고 몸도 약한 친구였어요. 왜나할말 있어? 민석이가 얼굴을 찌그리면서 말했어요. 놀이터에 있던 친구들은 동그란 눈으로 정연을 바라봤어요. 민서가 다른 친구들을 장난감을 빼앗은 건 나쁜 이 활동이야. 어서 다시 돌려줘. 민서에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말이야? 친구들의 장난감을 잠시 빌린 것뿐이야. 아니야, 민석이가 빼앗았어. 맞아, 마음대로 가져갈 거야. 친구들은 용기를 내어 민석이에게 말을 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민석이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어요. 여자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장난감을 돌려줘. 그래, 알았어. 미안해,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민석이는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먼저 돌려주었어요. 용기를 내어 말한 정연이도 장난감을 돌려준 민석이도 해맑게 웃었어요. 놀이터에서 다시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소리 또 가득 찼어요. 오늘은 책을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서 재밌는 책이나 책을 그럼 안녕.